자,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벵갈 고무나무나 인도 고무나무나 똑같습니다. 고무나무는 오늘 여러분들 굉장히 좋아하시는 벵갈나무, 벵갈 고무나무 꽃꽂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또 이거 해달라고 그래서 한번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그릇이 있죠. 여러분들은 좋은 데 다 하세요. 자, 깔망. 자, 밑에다가 마사 또 큽니다. 안 깔아올 때면 깔으세요. 자, 잘 보세요. 여기 보면 이게 순이 각칠화가 되어 있는 거는 이런 용토나 아무 흙에다 해도 잘 돼요. 물론 고무나무는 웬만하면 다 잘 됩니다. 오죽하면 아무 그냥 꼽아놔도 된다고 하겠어요. 요거 이제 분갈이 용토예요. 밑에 물 빠지면 내야 되고요. 자, 분갈이 용토도 할게요. 근데 이렇게 분갈이 용토나 흙에다 할 때는 가능하면 좀 약간 이렇게 각질화 되어 있는 거 이런데 요 밑에 부분에 하는 게 좋고, 요 위에 부분에 이렇게 좀 약한 데는 마사토에다 하시는 게 좀 제가 해보니까 더 잘 살더라고요. 네, 실패를 저는 안 하더라고. 근데 꽃꽂이가 삽목이죠. 자, 그러면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흙을 채우고, 자, 흙을 이렇게 쭉 채우세요. 이렇게 다 눌러주시고 쉽게 하세요. 다 잘 살아. 자, 이거 준비됐죠. 그러면 이제 이거 삽수를 만들어야 되겠죠. 자, 이거 보면은 지금 제가 이거 바로 어제도 올렸었지만은 여기 너무 키가 커서 여기서 싹을 받으려면 요 부분을 자르라 그랬어요. 여기서 받으려면 요 위에 부분을. 그래서 오늘 한 이 정도 여기서 이제 싹을 받는다고 치고 새순을 여길 잘라서 나머지를 삽목할게요. 자, 비스듬히 자릅니다. 이렇게 잘라. 자, 이거 잘랐죠? 자르면 그냥 잎을 하나, 두 개 정도 두시고 여기를 또 자르세요. 위에 세 개에서 잘라도 되는데 여러 개 하려면은 하나, 두, 여기가 다 눈이 들어가 있다 그랬어요. 여기 눈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. 이 부분에. 잘라. 하나 됐고. 또 이것도 하나, 둘. 하나, 둘, 요 위에. 자, 두 개. 여기도 두 개던가. 그리고 이렇게 너무 연한 쪽은 마사토에 심으세요. 마사토. 그럼 더 잘 되더라고요. 물론 얘들도 마사토에 하면 잘 됩니다. 자, 요건 두 개 놔둘게요. 그 다음에 고무나무에 하얀 진이 나오니까 꼭 장갑을 끼고 하세요. 장갑을 잘 끼고 하시고, 요것도 물을 많이 발산을, 증산을 하기 때문에 여기를 좀 자르세요. 반 정도 이렇게 잘라주세요. 이것도 반 정도 이렇게 자르고, 여기도 자르고, 자, 여기도 자르고, 끝났어요. 그냥 꼽으세요. 여기서도 어차피 싹이 납니다. 여기. 요 부분이나 여기도 뿌리가 나거든요. 떼도 안 떼세요. 자, 여기 보세요. 꼽으셔, 그냥 이렇게. 끝났어. 얘도 꼽으셔. 끝났어. 여기다 꼽으세요. 자, 이것도 이것까지 꼽을게요. 이렇게 좀 잘라세요. 이렇게 반 정도 잎을 이렇게 반 정도 잘라주세요. 자르고, 자, 세 개를 꼽을까? 이거 빼서 여기 하고 이렇게. 자, 세 개 꼽았어요. 이 왜냐면 잘 보셔야 되는 게 여기 자른 부분에서도, 물론 여기 자른 부분에서도 여기 이 부분에서도 뿌리가 나지만 여기 눈 여기서도 많이 나거든요. 이런 경우는 이거 떼세요. 하나 떼고 그냥 이렇게 꼽으세요. 이렇게. 자, 여기다 꼽을게요. 자, 이렇게 둘러주세요. 끝났습니다. 쉽죠? 뭐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. 꼬박 만나도 산다, 고무나무. 아, 끝났습니다, 이거. 자, 남은 시간 좋은 하루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 삽목이 끝났으면 이제 물을 주세요, 물을. 흠뻑 주세요, 물을. 흠뻑. 자, 밑에 쭉 흘러나오도록 흠뻑 주세요. 그리고 이게 흔들흔들 하면 이렇게 세워주시고. 이렇게. 여기다. 흠뻑 주세요, 물은. 그리고 떼약볕에 두지 말고 약간 그늘 쪽에 두시고, 베란다에서 하실 것 같으면은 베란다 안쪽, 이제 주택 같으면 토방 안쪽에 햇빛이 강하게 안 붙이게, 그래야 금방 말라지지 않습니다.
그렇게 뭐 한 달 정도? 20일 한 달이면 뿌리가 나옵니다. 한 달 후에 또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벵갈고무나무 삽목 꽃꽂이. 자,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